아버지 현종도 적장자, 본인도 적장자로 자부심 대단했던 숙종은 14살에 즉위했으나 수렴청정 없이 친정을 펼치며 1676년 아버지 현종의 탈상이 있던 시점에 그동안 왕권을 위협했던 서인 세력을 몰아내며 뼛속까지 서인이었던 인현 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을 건방지다는 죄명으로 장 백대영을 내려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내 인현 왕후도 이때 부치를 동행하는데요. 1680년 경신황국으로 복권되어 병조판서가 되며 곧이어 딸이 왕비로 간택되는데 바로 인현 왕후죠.